말씀은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 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초청을 참 많이 받습니다. 본의 아니게 받는 초청도 있지만 또 의도적으로 그 초청에 또 가고자 하는 초청도 있습니다. 특히 결혼 시즌이 되면요, 그곳에서 청첩장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평소에 신분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청첩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람이 누군가 제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분은 나를 아는데 나는 그분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 또 24시간 하루가 지나서까지 이분이 누굴까? 또 어떤 때는 며칠간 이분이 누굴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또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잘 몰랐는데 그분이 초청을 했는데 이분을 나중에 과연 내가 행사를 하면은 초청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행사를 하게 되면 이분을 초청할 수 있어야만이 내가 거기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청첩을 서로 오고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데 그분이 초청했다고 또 나중에 내가 그분을 초청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명히 대처를 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청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정치가들도 아니고 또 종교계를 움직였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움직였던 어떤 대기업의 경영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하는 큰 상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청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초청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536장에 보면 재짐에 물린 사람은 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재짐에 물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여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찬송과 가사에도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도 이렇게 자신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짐을 진 찌개에 짐을 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나무나 혹신이나 또 실제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짐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짐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힘들어하는 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정말로 진실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냐? 이유는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와 죽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또 해결하라 해도 해결도 되지도 않고 결국은 우리가 삶의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 또 대신 누가 그 죽음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예.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저도 대출을 한 때 많이 받았습니다. 예. IMF 이전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와장창 한번 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정리해도 그게 정리가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듯이 처음에는 그 대출금 부담에 대해서 별로 감각을 못 느껴요. 월급이 다 커버해준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빌렸죠. 근데 어떤 상황에 도달하고 그게 또 대출을 한두 번에서 끝이 안 나고 재미가 있거든요. 받아서 또 하나를 장만하고 또 그것을 받아서 또 하나를 더 장만하고 이러다 보면 재미가 솔솔해서 어? 이거 되네. 그 몇 개를 계속 장만하는 거야. 근데 어떤 환경이 변화돼갖고 예? 97년 대입니다. 예. 달러가 780원, 800원 하던 달러가 1800원까지 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부상해. IMF로 가버린다. 이리는 모든 물가가 전부 땅에, 실물이 전부 땅으로 내려앉아. 자, 이러면 빛이 남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듯이, 우리가 도저히 갚지 못하면 파산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제가, 제 이야기지만 제가 월급을 다 받아갖고 그걸 이자로 다 내면 딱 맞더라고. 월급 적은 걸로 받았습니다. 야, 그게 결국은 1년에 24%이잖아요. 그 시대는. 야, 요즘 생각하면 지금은 뭐, 그 이자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이자가 그냥 지금이잖아. 공돈이 그저 한 3%대 공이죠. 공돈이. 뭔가. 근데 24%대 3%를 한번 따져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 나죠. 이렇듯이, 이게 요즘 어려우면 법원에 가서 파산 신고를 하고 회생 절차를 받잖아요. 예. 되지만은,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 우리보다 선조 사람들은 빚이 있으면, 예, 다 갚지 못하면, 부모가 다 갚지 못하면, 자식이 그 빚을 또 떠안아야 돼요. 대대로 빚 때문에 쩔쩔 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는 그 당시에 다 정리했죠. 다 정리하고, 자료 더 정리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는 거는. 그거는 갚았지 또. 예. 월급에서 갚아 들어갔지만, 그것 때문에 혼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것만 아니었더라면 지금 정말로, 여건이 괜찮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렵게 살면은 우리가, 예. 만약에 우리가 100억을 빚을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사업하는 사람들은 100억을 빚지잖아요. 기업을 하기 때문에 100억을 빚지지만, 월급쟁이가 100억을 빚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요즘 이자를 따지면 3% 치면은, 300만원 월급 이자가 나고, 월급을 300만원 받으면 다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못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월급을 받아서 다 이자로 나간다? 이건 참. 자기의 그 한 달에 열심히 한 것이 다 은행에 갖다 바친다. 요즘 실상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월급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은행 이자를 갖다 준다. 이럴 경우에는 평생을 벌어도 절대 해결이 안 된다. 평생을 벌어도 평생 은행에 다 갖다 준 자기는 먹고 살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럴 경우에 한국의 최대 가부가 그분이 자기 주식을 있는 걸 좀 팔아가 그분을 갚아줬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빚이 청산되는 거잖아요.
청산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 빚이 완전히 청산되는데 우리의 재해 문제도 이렇게 청산이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해서 이 죄를 다 몽땅 다 해결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이걸 전부 다 탕감해 주신 것이다. 지금 우리도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 생명은 예수님 것이다.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고 뭐든 못하겠어요.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교회에 나오신 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죽음은 한순간에 다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여도 이해 안 합니다. 이해 못 합니다. 네. 초신자들은. 마치 자네가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갚아도 다 갚지 못하잖아요. 네. 현실 속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안 되잖아. 알면서도 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 안 되잖아. 자식한테 100만 원 써도 부모님한테 10만 원 쓰기 어렵잖아. 이해되시죠? 예. 네. 아들한테는 등록금이고 뭐고 좋은 거 필요하다 어렵다면 100만 원 갖다 투자해. 근데 막상 부모님한테 10만 원 갖다 드리다 쉽지 않은 게 증명하잖아요. 부모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부모님한테 그 사랑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와 예, 죽음의 문제를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정녕코 믿으셔야 됩니다. 네. 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와 죽음의 짐이 옮겨지면 우리의 어깨는 죄를 털어버렸는데 얼마나 갚겠어요? 빚을 다 탕감했는데 얼마나 갚겠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네. 떨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순교자들이 그래서 다 순교를 당당하게 담대히 받고 당당하게 임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와 죽음의 짐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또 예수님 당시 일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짐은 무엇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뭘 힘들게 했겠어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율법의 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십계명 외에 많은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만든 것이 613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십계명 외에 많은 계명을 또 만들었다. 물론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613가지 가운데 248개는 무엇을 하라는 계명이었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그 계명을 어떻게 알아? 모른다. 그 많은 가지를 법령을 누구를 알지도 못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기억도 안 날 거란 거예요. 예?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자라야 일부 종교 지도자들 뿐이죠.
종교를 알고 종교의 리더자들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그 사람들은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 눈에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정으로 보면, 그러니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생활고의 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있죠. 그런데 6.25 전쟁 전후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꿀꿀이 죽도 먹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상인무인,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참 많고, 깡통 들고 구걸하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요즘이야말로 장애자, 연금 나오고, 보상금 나오고, 보상금이라 해야 될지, 또 복지, 노인들 이렇게 나오지. 나라 경제가 곳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책임을 질 수가 있었겠어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원자가 없었다면, 우리 먹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밀가루가 오고, 뭐, 구호물자가 오고, 이렇게 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때 비하면.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2000년 전에는 오죽하겠는가. 2000년 전에는 생활고를 위해서 찌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또 육신적인 질병의 짐도 많았고, 우선 의사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뭐 모든 시설이나 환경이 좋았겠어요. 제대로 우물을 파서 물을 제대로 묻고 수도가 있었겠어요. 네. 변변한 의사도 없고 병을 치료 약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죽고 갔을 것입니다.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우리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운동병도 많았고, 뭐 그 외에 또 다른 홍역이나 뭐 별의별 병도, 또 폐결에 뭐 별의별 병도 많았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의 짐도 될 것입니다. 종교를 잘못 선택해서, 종교가 다른 종교가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말고 다른 종교, 뭐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등등 이런 또 뭐라 그럴까,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사 날짜도 날을 받아야 된다. 또 짐을 구하려고 해도 날짜를 받아야 된다. 이래갖고 집도 마음대로 못 옮기고, 이사 그 뭐 사는 거나 옮기는 거, 결혼 날짜 모든 것이 다 맞춰가 길이를 지켜야 된다 이랬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은 종교적인 측면도 있고 질병의 짐도 있다는 것이죠. 질병의 짐은 도저히 의사도 불가능한 병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다는 것이죠. 원인이 모르고 병원에서 진단이 안 나오고 그런 것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어떤 가정에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많아요. 이것도 짐, 자녀의 짐도 짐이에요. 우리가 뭐 여기 계시는 저나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케어해서 훌륭한 자식들 키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뭐 학교 문제, 또 진학 문제, 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결혼하면 출산 문제, 만 가지가 힘들어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요즘은 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을 또 어떻게 모셔야 되는 것도, 이것도 짐입니다. 예. 속칭 이런 말 있잖아요. 아들 둘이면은 아들 둘이 싸우다가 서로 안 모셔서 길바닥에 몰려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딸 둘이 있으면 딸은 여럿이 있으면은 비행기 타고 그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는 문제도 때문에 서로 악이 다툼하고 형제가 자녀들끼리도 이가 갈려지고 이런 문제가 또 짐이라는 거죠. 예. 또 경제적인 문제로 허덕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예. 그 외에도 많은 짐들이 인해서 우리가 짓눌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아닙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참으로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수없이 다양한 방면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예. 그들은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석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어령 교수도 70대 중반에 믿음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하나님 부르는 면은 오면은 좋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 믿음을 뭐 오랜 경륜에 있는 게 아니고 믿는 그 순간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과거에 화엄전처를 일으켰던 예, 박태준 이 회장 이런 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늦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명을 하는 겁니다. 일찍부터 믿는 것은 뭐 제가 거명할 뿐 나이 들었어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들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기 때문에 그들도 살면서 짐이 있다면 편하게 살고 잘 지내왔다 싶지만은 짐이 깊은 짐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잘 지내온 것 같지만 내면의 삶은 힘든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이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 또다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청의 임함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무거운 짐들을 해결받고 지금부터 참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이 예수의 초청으로 아멘 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초청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달려가야 됩니다. 또 그분 말씀대로 의지하고 그분 삶 속에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 초청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